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다뤄왔던 흑사회들은 그 끝이 다 허무하게 끝났었죠. 어떤 구독자님들은 왜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냥 막 날아다니던 놈들이 경찰에 잡히고 사형을 판결받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냐고 그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. 흑사회 조폭 두목이 사형을 판결받고 살아남은 적 없습니다. 그 운남 흑사회의 순샤오구어만 빼고요. 이놈은요 정말로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. 이놈 때문에 현실의 중국이 사법계통의 부패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나라고 의심할 정도까지 됩니다. 그 80년대 사건도 아니고 90년대 사건도 아닌 2020년에 재판한 사건 말입니다. 네, 어떻게 따끈따끈하죠? 그러면 그 최후 재판이 작년에 있었던 현실의 흑사회 순샤오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1977년 운남성 권명시에는 순샤오구가 태어납니다. 그 부친은 천외이고 모친은 순허위입니다. 천외는 순허위보다 12살이나 더 많았는데 맨날 술주정이나 부려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. 네, 하지만 순허위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내놓으라는 미인이었죠. 순허위 는 40세의 나이로 당시 34살이 총각이었던 리처중과 결혼하게 되는데요. 네, 이 리처중은 또 웬만한 인물이 아닙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에 있었는데 나중에 권명시 공안국 부국장까지 하다가 또 2004년에는 넘버원으로 올라서기까지 됩니다. 바로 이 모친과 계부가 순샤오구의 오른팔과 왼팔로 그냥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죠. 순샤오구가 15이었을 때 그 계부 리처중의 힘으로 나이를 17살로 고치고 군관학교에 입학시키게 되었답니다. 그때부터 순샤오구는 사회에서 알게 된 뭐 건달 양아치들과 휩쓸려 다니게 되었는데요. 1994년 10월 16일 순샤오구는 리처중이 경찰차를 운전하고 이 부하 두 명과 함께 싸돌아 다니고 있습니다. 그 경보음을 막 삐뽀 삐뽀 하고 울리니 다른 차들은 그냥 슬슬 비켜주는 거죠. 그리고는 그 사이로 쏙쏙 빠지며 또 그게 재밌다고 히히닥닥 거리며 달리고 있습니다. 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경찰차를 운전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경보음까지 마구 낸다? 헐, 이게 말이 됩니까?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. 그렇게 빵빵 빵빵 하고 달리고 있는데 야야야 저것 봐라야 쫙 살아있네. 문득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하 른모가 밖에 두 여자를 가리키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. 네, 그곳에는 두 파릿파릿한 여성이 치마를 휘날리고 걸어가고 있었죠. 괜찮구나. 내 첫 번째로 올라타고 두 번째부터 니네 가위바위보로 정해라. 네, 순샤오구는 이어 경찰차의 경보음을 빵빵하게 틀며 그 두 여자를 쫓습니다. 그 악마의 경보음을 듣고 두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거죠. 순샤오구는 침을 개개 흘리며 어이 니네들 거기 서라. 그 치마가 너무 짧다. 우리랑 좀 서에 가봐야겠다. 라고 합니다. 그 두 여자는 경찰차니까 별로 뭐 두려워는 안 하고 농담하는 줄 알고 서로 키득키득 댑니다. 네, 그러자 순샤오구는 얼굴색이 확 바뀌며 이것들이 지금 장난한 줄 아니? 야! 저것들 잘 실어! 라고 명령합니다. 그러자 이때 언제 그녀들 뒤에까지 갔는지 른모와 다른 한 부하는 그 둘을 확 끌어안습니다. 그리고는 강제로 경찰차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. 뭘 보니? 어? 경찰이 도둑을 잡는 거 처음 보니? 왜? 니네도 다 잡아줄까? 순샤오구는 구경하는 행인들을 보며 소리 지릅니다. 네, 그 이제 17밖에 안 됐던 앳된 얼굴을 한 녀석이 경찰차를 운전하고 경찰 훈내를 내니까 뭐 이상했겠죠. 이어서 경찰차는 출발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그 두 부하는 여자들을 꽉 잡고 움직이게 못하게 합니다. 그리고는 또 이리저리 슬슬 만져보며 자, 형님의 예? 애들 이거 기가 막히네. 네, 지금 이동할 때 먼저 좀 따먹으면 안 돼요. 라고 얘기합니다. 네, 그러자 순샤오구의 도끼 눈이 번뜩이며 그대로 놔둬라 두더니 아이 뭐 니네 그 물건들을 그냥 확 다 뜯어버릴 테니까. 순샤오구가 으름장을 놓자 그 부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손도 뗍니다. 네, 이어서 으슥한 곳에 도착하고 순샤오구는 재빨리 뒷좌석으로 달아갑니다. 야, 그 두 다리를 잘 잡아라.
네, 그 두 명의 여자는 모두 수갑에 채워져 있었는데 이 경찰용 차량이 손잡이에 잠겨져 있습니다. 꽉 벌려라. 내가 빨리 끝내야 니들도 빨리 맛보지. 아이 그렇니? 네, 두 부하는 여자의 두 다리를 꽉 붙잡고 순샤오권은 한 명을 다 따먹고 또 다른 남명까지 강간해놨다고 합니다. 네, 그것도 경찰차 안에서요. 순샤오권가 끝나자 그제야 다른 두 명도 그냥 참아왔던 성욕을 그 애타게 울고 있는 여자 두 명한테 그냥 확 풀어주는 겁니다. 그해 순샤오구가 사실 17살이었는데 군대에 가기 위해 19으로 바뀌었잖아요. 경찰서에서는 순샤오구를 잡아 쳐넣게 되었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. 원래 호구부에는 19살이라 되어있던 순샤오구의 나이가 또 갑자기 17살로 다시 뒤바뀌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6년이던 감옥살이도 3년으로 금방 줄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뽀와이주이 즉 감옥에 수감한 그 큰 병에 걸리면 보증을 서고 빼내오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. 그 결과는 6년이 감옥살이가 아예 감옥 구경도 못하고 풀려나게 되었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그 옛날 류용은 간염 환자의 피를 마시며 아주 생쇼를 했었고 니엘레도 화상을 입어서 겨우 뽀와이주이로 나왔는데 말입니다. 그 두 형님은 순샤오구에 비하면 막 불쌍한 정도죠. 순샤오구가 이렇게 마구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친과 계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모든 걸 겪은 순샤오구는 어땠을까요? 그는 이제부터 법을 아주 뭐 동네집 개 이름인가 하고 무시하게 됩니다. 또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각해준다고 하는 게 더더욱 망치게 되는 꼴이 되었죠. 그렇게 나온 순샤오구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그 지역을 그냥 활개칩니다. 1997년 이 20살밖에 안 됐던 순샤오구는 비록 큰 건달은 아니어도 다른 흑사회들이 차마 그를 건드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네, 그 부모의 탄탄한 사법 쪽에서의 인맥으로 누가 감히 순샤오구라 시비가 붙으면 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니 말입니다. 때는 1997년 11월 초였습니다. 그 당시에는요, 이 학교에도 흑사회 조직원들이 있었는데 보통 그 흑사회 배경으로 학교에서 뭐 삥을 들어서 흑사회 두목한테 상납하는 거죠. 네, 하지만 이 11월에는 그 상납금이 너무 시원하지 않았답니다. 순샤오구는 그 학교에 다니던 조직원들을 집합시키고 에이, 니네 여번 딸이 너무 신경 안 쓰더라. 어? 저번 딸에도 그냥 봐줬는데 어째 내 이제 슬슬 호구로 보이니? 하면서 그 조직원이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. 네, 순샤오구 이놈은요 이젠 키 190에 또 돼지 같은 우람진 몸매를 가졌으니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겠죠. 그 귀싸대기를 날리자 고등학생은 그냥 한방에 쓰러집니다. 네, 이어서 또 유리로 된 재터리를 들고는 뚱기적뚱기적하고 그 학생한테로 다가갑니다. 네, 그 유리 재터리에 머리를 잘못 맞으면 이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. 형님 우리 학교 고1에 이 신입생 애가 아주 그냥 기막힌 애가 들어왔습니다. 걔가 우리 학교 퀸카인데 형님한테 바치겠습니다. 어? 그래? 네, 그 고1이 퀸카라는 소리를 듣자 순샤오구는 또 후투세 납니다. 그래, 지금 당장 가서 잡아와라. 그럼 내가 다음 달까지 상납금을 뭐 받은 걸 해주지. 네, 순샤오구는 17살짜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퀸카라고 하자 기분이 아주 업돼 있습니다. 결국 그날 밤 17세의 짱팀과 그의 언니 19세의 짱웬이 순샤오구의 호텔에 끌려왔습니다. 어떻게 끌려왔냐고요? 네, 뭐 강박으로 끌려온 건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이 일을 안 하겠다는데 뭐 더블로 준다고 유인해서 데리고 왔답니다. 네? 뭔 일이고 뭔 더블로 주냐고요? 사실 이 짱팅은 보통 학생이 아니었고 원조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17살이고 얼굴과 몸매도 그 학교에서 퀸카였으니 2,000위엔이나 받고 한판 했다고 합니다. 참고로 그 시절에 보통 직장인들 월급이 500위엔이 됐을 때였습니다. 이미 꼴리대로 꼴린 순샤오구는 짱팅을 보자 그냥 오금을 못 씁니다. 그 190이 넘는 큰 돼지 같은 몸으로 짱팅을 그냥 마구 핥아 그래서 짱팅은 그냥 미스꺼웠겠죠. 아, 저 오늘 몸이 불편하니까 좀 부드럽게 해줘요. 뭐? 순샤오구는 도끼 눈을 뜨고는 짱팅한테 귀싸대기를 날립니다. 너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시킨 대로 해라, 들었니? 네, 그리고는 또 곁에 짱웬을 쏘아보며 너 뭐하니? 빨리 옷을 벗고 내 뒤를 핥지 않고. 네, 그러자 짱웬은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. 이야, 오케이.
내 순샤고는 하던 걸 멈추고는 줄덩 벗은 그 알몸 돼지로 짱웬한테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. 뭐?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? 그럼 좀 맞아야지. 순샤고는 코끼리 같은 다리로 그냥 짱웬을 확 걷어차자 뒤로 그냥 툭 튕깁니다. 그제야 제정신이 든 짱웬은 고분고분했었고 찰싹찰싹하는 소리가 좀 나더니 끝났답니다. 네, 그럼 돈은 어떻게? 4,000위엔인데 뭐? 순샤고는 콧방귀를 뀌며 야, 니네 누군지 아니? 어? 이 운남성이 룽꺼도 내 맨즈로 주는 사람이다. 확 그냥 벗겨놓은 채로 이 호텔 방마다 쳐넣어서 무료봉사를 시키기 전에 빨리 꺼져라. 네, 그 짱팀과 짱외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는 완전 열받죠. 하지만 미성년으로 이런 일이 소문나면 학교도 잘리게 되고 자신한테 더 안 좋으니까 뭐 경찰에 신고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흑사회 놈들은 흑사회로 짓밟아야 맛이 아니겠습니까? 짱팅은 자기 남자친구이자 자신이 그 뒤를 봐주던 웬모를 찾아가 울며 얘기합니다. 자기가 어제 한탕 나갔었는데 돈도 못 받고 그냥 귀시아래기를 쳐맞았다고 말입니다. 뭐? 어디서 그런 놈이 다 있니? 야, 가 핸드폰 번호 몇이야? 네, 그 97년에 둘 다 핸드폰이 있었으니 다들 실력이 좀 있는 흑사회 무리였죠. 왜? 네 그 할 거 다 하고 돈도 안 냈다는 놈이야? 네 지금 어디야? 네, 네 그 대갈통이 어느만큼인가 한번 좀 보자. 네, 순샤고도 오케이 했었고 그 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한판 붙자고 합니다. 사실 외모도 그 순샤고의 기세를 보니 웬만한 놈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다른 흑사회 조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네, 한판 붙 건데 쪽수를 좀 맞춰달라고 말입니다. 뭐? 누구라고? 순샤오고? 야, 니 순샤오고가 누군지 아니? 걔 아버지 공항국 국장이다. 걔 모친도 운남성 성쪽의 그 공항 간부고 운남 강바즈 룽꺼도 가를 건드리지 않고 항상 맨즈를 주는 아다. 근데 니가 가가 부른다고 니 정신이 있니 없니? 헐, 외모는 순간 머리가 띵해집니다. 운남성 강바즈 룽꺼도 맨즈를 주는 사람이라면 자기 같은 피레미는 그냥 잽도 안 되겠죠. 야야, 아이디어겠다. 야, 한동안 우리 여기를 뜨자. 우리 한번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. 우리 사천에 가서 한동안 피신해 있자. 짱팅은 학교고 뭐고 때려치고 외모를 따라 그 사천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런 줄도 모르고 순샤오고는 2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약속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그냥 순샤오고는 더더욱 빡친 거죠. 야, 감히 낸데 바람을 놓다니. 이것들이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. 야,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네들을 꼭 잡아와. 내 요것들을 어떻게 해먹냐 한번 봐라. 네, 그렇게 순샤오고는 애들을 이끌고 올리뛰고 내리뛰었지만 이미 그 지역을 떠난 짱팀과 웬모를 찾을 리가 없었겠죠. 하지만 이때 순샤오고는 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있는 짱웬을 발견하게 됩니다. 네, 바로 짱팀과 함께 호텔에 왔었던 그 짱팀이 사촌언니 짱웬을 말입니다. 야, 저기 한 마리 있다. 빨리 잡아라. 저거 짱팅이 어딘지 무조건 알고 있을 거다. 순샤오고는 애들을 데리고 나이트 안으로 우르르 쳐들어갑니다. 그 짱웬이 테이블에 키 190대는 불곰 같은 놈이 그냥 뚱기적하고 다가오는 겁니다. 짱웬은 저거 뭐지 하고 지켜보다가 순샤오고인 걸 알아보자 순간 그냥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겁니다. 그 얻어 터지면서 뒤를 핥았던 때가 바로 며칠도 안 지났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다니 말입니다. 짱웬은 그제야 일어나서 도망치려 하는데 순샤오고한테 그냥 딱 잡히죠. 야, 가긴 어디 가니요? 니 아주 덜 맞았구나. 순샤오고는 그 곰 같은 손바닥으로 짱짱 하고 귀시아대기를 몇 대 날리니 짱웬은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. 네, 그러자 이때 나이트 보안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. 야, 내 순샤오고다. 어나 내 앞을 한번 막아봐라. 내 이 나이트를 내일 당장 문 닫게 해줄게. 네, 그 보안들 중 대장은 순샤오고라는 말을 듣자 애들을 스톱 시킵니다. 오케이, 순샤오고야, 너랑 여자친구 일은 우리가 뭐 비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해결해라. 여기 물을 흐리지 말고. 네, 그 나이트도 어느 흑사회 두목이 경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더 이상 소란 피워도 좋을 것도 없겠죠. 순샤오고는 짱웬을 질질 끌어서 밖으로 나갑니다. 그리고는 또 자신이 경찰 차량으로 삐뽀삐뽀 하고 경보음을 빵빵하게 울리며 자신이 아지트로 가는 거죠. 야,
짱팀과 그 남자친구 외모 어딨니? 순샤오고는 도끼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정신을 금방 차린 짱웬을 보고 묻습니다. 나는 모른다. 그날에 당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. 짱웬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. 모른다고? 어째 모르니? 어? 좀 생각나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. 야, 수갑 채워라. 네, 그들은 경찰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계부를 믿고 맨날 경찰차에 수갑, 권총 등을 챙기고 다녔다고 합니다. 순샤오군은 짱웬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슝 날아서 킥을 날립니다. 그 군대 학교를 나온 192 우람진 몸매를 가진 순샤오군의 킥을 맞자 짱웬은 그냥 욱 하고 그냥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. 어떠야? 이젠 짱팅이 어디 있는지 좀 알만하야? 뭐? 아직도 모르겠다고? 오케이. 순샤오군은 이어서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로 고무날 도구를 만듭니다. 네, 그걸로 어떻게 만드냐고요? 바로 나무젓가락 끝에다가 이쑤시개를 딱 붙이고는 이 테이프로 그냥 마구마구 갈아서 든든하게 고정시킨답니다. 그리고는 그 도구로 짱웬이 손톱과 살이 붙은 곳을 꽉 찌르는 거죠. 그러자 짱웬은 막 발광하며 아파합니다. 하지만 멈출 줄은 몰랐고 계속 끝까지 꽉 집어넣는 거죠. 아직도 모르겠니? 아직도 모르겠니? 순샤오군은 또 안에서 이쑤시개를 위로 쭉 들자 그 안에서는 피가 좔좔 흘러나오는 겁니다. 와,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.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.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짱웬이 위에 옷을 그냥 가위로 쫙쫙 다 찢어버립니다. 그리고는 글쎄 그 아까 나무젓가락에 고정한 이쑤시개를 짱웬이 유두에 꽉 그냥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. 이런 고문 처음 들어보시죠? 네, 이 순샤오군은 어디서 이런 고문 기술을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잔인하고도 잔인했었죠. 어떻게 아직도 모르겠니? 네, 이미 소스라쳐 비명을 지를 만큼 질렀고 너무나도 큰 고통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짱웬은 그냥 멍해서 대답도 안 했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이걸로도 부족하다 이거지. 순샤오군은 짱웬이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어갑니다. 그리고는 대리석으로 된 식탁을 꽉 물라고 했답니다. 네, 이거 멍해서 시키는 대로 그 대리석 식탁을 아래 위 이빨로 꽉 깨문 짱웬을요 글쎄 주먹으로 머리 위를 탕탕탕 하고 내리까 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이빨들이 끊어지고 뽑아져서 그냥 피가 콸콸 흐르게 되는 거죠. 네, 이어서 그 아픔에 또 제정신을 차린 짱웬은 또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울어대는 겁니다. 하지만 그걸 보면 순샤오고와 그 일당들은 좋아서 그냥 미친 듯이 웃으며 짱웬이 바지를 또 가위로 산산조각나게 베어놨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또 윤간을 한 바퀴 쭉 시작하는 거였습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또 그 처참하게 울고 있는 짱웬이 온몸을 향해 그 악마들은 단체로 쉬를 쐈다고 합니다.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?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냐고요? 이런 놈이 어떻게 2020년까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게 놔두냐고요? 네, 이 100% 실화 같지 않은 순샤오고의 만행은 100%로 사실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악마가 과연 2020년까지 살게 되었으며 또 운남성 권명시 몇십 개 되는 나이트 룸사롱 파친코 게임장을 갖게 되었을까요? 네, 그리고는 명실공히 운남성이 밤이 황제로 등극하는 겁니다. 나머지 이야기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자 이제